뵀을 때 그때 좀 놀랬던 것 같아요. 되게 예쁘게 단장을 하고 오셔서 저는 그분이 아파서 그렇게 예전에 뭐 머리가 다 빠지셨다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상상을 못 했거든요. 근데 만나서 이제 원래 조경학을 전공했고 식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식물상담소를 찾아오신 거죠. 그때 그분의 그 어려웠던 시기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지만 그분이 아프고 나서 식물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도 되게 기쁘더라고요. 이분이 더욱더 많은 치유를 하실 수 있고 본인의 경험으로 더 많은 좋은 일을 하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식물이 수동적이다, 뭔가 가만히 있다, 되게 충격적인 건 뭐 전봇대랑 비슷하다, 기계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. 저는 식물이 항상 아주 적극적으로 생존에 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보다 식물이 먼저 지구에 존재했어요. 그런데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얘네가 치열하게 지구의 환경 변화를 어떻게든 잘 적응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.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생물들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는 가끔 마음이 아파요. 네. 처음에 이 식물상담소의 컨셉을 잡았던 건 굉장히 오래 전이고 그때에는 아 이걸 내가 평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거 자원봉사 아니야? 뭐 무료로 한다며?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거 그냥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재밌고 그분도 재밌고 우린 다 같이 재밌는 일을 만들어가는 거라서 이거 질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막 식물을 좀 잘 키워봐야지 하고 펼쳤다가 그런 책이 아니네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분명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더욱더 식물을 사랑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